패티를 좀 한번, 아, 햄버거 샌드위치 패티를 좀 만들어 볼게요. 네, 예. 샐러드 좀 받으시고. 양파도 좀 다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넣어서 구워도 상관없지. 왜 햄버거를 구니까.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시험 같은 데는 이걸 볶게 되어 있습니다. 가볍게 볶아볼게요. 이렇게 볶으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반죽을 쳐볼게요. 반죽을 하는데 이제 이 고기에다가 빵가루를 넣어. 그 다음에 빵가루 위에다가 소금후추를 넣어. 왜 그럴까요? 잘 섞이라고. 잘 섞이죠. 그래야 이 고기에 그냥 넣으면 이제 소금이 한 곳에 뭉쳐버리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빵가루는 빵가루 함께 싹 퍼져버리니까 효과적이죠. 그 다음에 넘맥을 좀 넣어주세요. 소금후추 넘맥. 그 다음에 방금 볶았던 세러리 양파를 넣고 그리고 반죽을 해. 그 여러분 뭐 저기 햄버거 뭐 더블버거 이런 거 좋아할 거 없어. 솔직히 여기다 빵가루만 더 넣으면 배를 들어. 우리는 지금 바로 가져온 고기니까 맛있겠지? 예. 근데 그걸 모르고 막 큰 것만 좋아하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야. 자, 치는 걸 잘 봐. 던지고 바꾸고 던지고 바꾸고. 이 오묘한 진리를 아신? 던지고 바꾸고 던지고 바꾸고. 위아래. 그래서 이걸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이게 틀이 있지, 찍어내는. 그게 틀이 없다고 상관없고 이렇게 밀면 돼. 가운데를 좀 들어가게. 가열을 나오게, 오케이? 예. 그러면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. 이까지 그 뭐 갔다가 틀 찾으러 가는 시간에 다 만들어지. 많이 몇천 개, 몇백 개 할 땐 틀에다 찍지, 그렇지?